경기도의회가 집행부의 정책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제363회 임시회기간 이틀간에 걸쳐 도정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 첫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과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농민 기본소득 정책 제안, 고교 평준화 도입에 대한 의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경기 남북 간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 북도 설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요구했습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하고 북부특별자치도에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질의에 대해 일괄 답변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남은 임시회기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